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정말 예쁘죠? 수쿤 가자니아 미니종이에요. 요거 산들 야생아에서 보여드렸죠? 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꽃밭에 수쿤 가자니아가 있지만 요거보다 얼굴이 큰 아이들이에요. 요 미니종이라서, 아, 보는 순간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어요. 저는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키우다 보면 이렇게 목질화가 되는 요런 모습도 볼수 있다고 하네요. 아, 오늘 그래서 예쁘게 한번 심어 볼게요. 너무 사랑스러운 수쿤 가자니아예요. 가자니아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요거는 미니종이라서 요거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분에서 옮겨주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 한번 분갈이 좀 해볼게요. 아, 저는 요즘에 분갈이를 제가 폭풍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화초들도 많이 데려오고 오지만 어제도 제가 어젯밤에 여섯 아이를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이 아이는 특별히, 다른 거는 제가 영상에 못 담았어요.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영상에 담으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좀 복잡하더라고요. 또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영상에 이렇게 쉽게 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요거는 아주 특이한 아이라서, 특이하다 보기보다는 미니종이라서, 그리고 또 이건 꽃밭에 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지금 흙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 산들 야생화에서 왜 분재에 있든 그 위에 덮여가지고 제가 예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요런 게 덮여 있네요.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이 식물들이 숨을 못 쉬는 데네요. 통풍이 안 돼가지고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산들 야생화 사장님도 바쁘신가 봐요. 그런 거 아닌데도 이런 걸 제거를 못하고 계시는 거 보면 굉장히 바쁘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덮여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흙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밭, 뭐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흙은 그렇게 많이 안 털어도 될것 같아요. 또 이런 것만 제거를 해주고, 위에 지금 얘는 지금 벌써 목질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후에는 이렇게 숨을 쉴수 있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요 상층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가자니아라고 써 있네요. 요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만 제거해주고, 밑에만 조금 제거해주고 그냥 심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되게 많이 덮여 있어요. 지금 이게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제거를 해주고 한번 흙을 조금 밑에 뿌리 부분도 한번 볼게요. 뿌리가 지금 이게 뭐지? 되게 많이 감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속에 이게 아우 되게 많이 있어요. 세상에 얘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거로 인해서 힘도 잘못 쉰다고 하던데, 이런 게 생기면 이끼도 너무 많이 있으면 이 식물들이 좀 통풍이 안 돼서 조금 그런 것 부분도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반갑지 않은 그런 거라서 이거 다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박혀 있어 갖고 잘 빠지지를 않아요. 여기 한번 위에도 한번 이렇게 털어볼게요. 조금씩만 완전히 털지는 않고 조금씩만 제거하고 심어야 될것 같아요. 얘가 여기서 뿌리를 내렸나? 떡이 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목질화가 된거 보세요. 여기 좀 털어주고 더 시원하게 저는 올려서 이렇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와 대박이에요. 얘 진짜, 이거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와얘 진짜 너무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요즘 꽃을 진짜, 꽃만 보면 다 갖고 싶고,
지금 꽃밭에 거기 꽃을 지금 심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꽃을 심어 놓으니까, 제가 거기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꽃이랑 뭐 그런 거 조금 심어 먹고 또 화초도 심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하지를 못,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제 누군가가 하고 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시샘을 부리지 않았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꽃 위주로 지금 꽃을 다, 꽃밭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구경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양주시에서 자주 나와서 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면 꽃을 심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밑에 부분 다 띄어졌고요. 여기 지금 꽃줄기는 좀 바로 따줘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또 하얗진 거,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다 따주고 시원하게 한번 키워봐야 되겠어요. 이만큼 올려서 심어야 되겠어요. 또 이렇게 뿌리도 한번 풀어볼게요. 뿌리가 제가 이거 처음에 작년에 예쁘르네 그 스푼 과자니아라고 그때 봤더니 얘가 앞뒤가 다르잖아요. 앞에는 이렇게 녹색이고 뒤에는 이렇게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예쁜 애인 줄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야생아들이 이렇게 이쁜 걸 몰랐답니다. 오 세상에, 뿌리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오 이거 뿌리를 조금 잘라야 되겠죠? 풀어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근데 흙은 굉장히 좋아요. 이 위에만 조금 이렇게 덧입혀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만 좀 상토 같은 흙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그런데 요 밑에는 완전히 흙이에요. 흙. 그래서 요거 그냥 위에만 이렇게 털어주고 얘 그냥 심을까 봐요. 다 털지 말고 이렇게 뿌리가, 와 뿌리가 장난 아니에요. 요거는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면 또 새뿌리가 이렇게 나와주겠죠? 그리고, 밑에를 좀 충격을 주고, 요, 분갈이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요 위에는 상토,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여기는 좀 더 털어줄까봐요. 여기 밑에 뿌리 있는 데는 흙인데, 여기는 또 상토 같은 흙이에요. 까만 거. 그래서 요거는, 아, 이렇게 털려고 했던 거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거 좀 털어주고, 안 그러면 요 흙으로 인해서 얘가 또 여름에 녹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 밑에는 흙이 이런 거고, 이거 어떻게 심은 거죠? 어떻게 한 거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요 아이를 요 밑에다가 이 흙을 깔고 그 위에다가 그냥 분갈이 식으로 올려놨을까요? 여기 봐. 여기 뿌리는 지금 다 그거예요. 상토. 여기는 진짜 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요 뿌리에 있는 요 흙은 놔두고 위에는 여기는 털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뿌리 내린 데에 이 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는 좀 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털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털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밑에 부분 조금만 더 이렇게 뿌리를 좀 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와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밑에는 흙이에요. 흙. 그리고 여기만. 여기 조금만 더 털까요? 하우스님 털다 보면은 막 다 털으시던데. 왜냐면 이런 게
뿌리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만큼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우스님 영상을 많이 보고 배운답니다. 요 속에 아직도 그 풀이 있어요. 아, 진짜 지독하게 잘도 박혀 있네. 이렇게 해서 어미나 요 속에 어떻게 하면 좋아? 와, 얘 진짜 너무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와, 대박. 이렇게 요런 잎이 마른 애들은 이렇게 다 하엽, 다육이를 생각하면 하엽, 하엽 정리를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뿌리, 요거 다 털면 얘가 몸살할 것 같으니까 겁나서 요만큼만 털고, 하엽 부분 다 털었어요. 흙이, 요런 흙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정리를 해주고요. 아우, 이렇게 서서하니까, 분갈이 서서하니까 좋기는 한데요. 여기 이제 토분을 준비했고요. 흙은 토둥이네 흙에다가 제가 밭흙이 좀 있어서 밭흙을 좀 섞었고요. 또 산야초를 좀 많이 섞었어요. 산야초, 토둥이네 흙에다가 밭흙을 좀 넣고, 산야초, 녹두토. 저는 그 야생토가 없으니까 녹소토하고 산야초를 좀 충분히 넣고요. 여기다 또 계피가루는 항상 저 계피가루는 이렇게 섞어준답니다. 그리고 토동인의 흙에 요거 이태리보리 들어있는 요 흙이에요. 저한테 있는 게 요거가 들어있는 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수도 아무튼 잘 될 것 같아요. 배수도 잘 될 것 같고, 배수가 잘 돼야 모든 식물들이 다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흙을 먼저 빨아주고, 분이 좀 큰 듯한데 얘가 이렇게 옆으로 자라면서 늘어지는 성향이 있으니까 제가 분을 좀 크게 했어요. 좀 크게 크다 싶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담고 이제 조금 깊게 심어서 올려줄 거예요. 왜냐면 얘가 목이 지금 길게 되어 있잖아요. 길게 되어 있고, 목을 시원하게 키워주고 싶어서 이렇게 흙을 담고, 좀 화분이 크죠? 화분이 무식하게 큰 것 같은데, 그래도 화분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크게 키워보죠. 뭐 미니 종이지만 여기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화분에 흙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수근 가자니야 목욕을 아주 목욕 샤워를 듬뿍 물을 빨간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듬뿍 줬어요. 그리고 이게 배수 잘 되게 흙을 배합을 한 거라서 물이 여기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물이 주는 대로 그냥 바로 빠질 수 있게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물이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물을 듬뿍 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르모략, 항상 미르모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듬뿍 이렇게 뿌려줍니다. 병충해 예방도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뿌리 활착, 여기 새 분으로 옮겼으니까 뿌리 활착도 잘 되게 도와주고, 또 요게 또 강압성 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 미르모략을 이렇게 듬뿍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줬고요. 어때요? 진짜 화분이랑 요게 너무 잘 어울리죠? 조금 큰 듯하지만 요 아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넓게 해줬고요. 요게 자라면서 또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 화분을 선택해서 심어줬는데요. 괜찮죠? 너무 잘 예쁘죠? 저는 이제 여기서 적응을 한 다음에 꽃밭에 나가서 여름 내내 요거는 이제
꽃밭에서 키울 거예요. 그리고 날씨 글쎄요, 이게 월동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산들 야생화 사장님은 안 된다고 이거 베란다에서 월동 시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베란다로 들어올 생각하고 요 군에다 심었거든요. 아무튼 뭐 요 아이 정말 예쁘잖아요. 수꾼 가자니아 꽃 보면 진짜 환장하겠답니다. 너무 예쁜 수꾼 가자니아 한번 이렇게 키워보세요. 오늘 소담함 이렇게 수꾼 가자니아 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